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과자인데요. 콘토스 제품인데 딱 겉보기에도 치토스를 따라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요거는 칠리 치즈 맛이고 요거는 그냥 치즈 맛인데 가격이 500원인가? 하여튼 1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어서 구입을 했고요. 더블데커 해가지고 저번에 그 새우맛하고 오징어 맛이었나? 그걸 먹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. 콘토스 칠리 치즈 맛 옥수수 과자 되어 있고요. 오늘은 꼭 먹고 말 거야. 치토스 역시나 또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서 판매되는 제품 되겠습니다. 당류 6g, 나트륨 31%, 포화지방, 뭐 영양성분은 안 좋은 거 보니까 맛은 있겠다. 자, 이것도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치즈 향이 얼마나 강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치즈부터 먹어봅시다. 자, 치토스다. 치토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. 색감이 좀 밝아가지고 약간 주황색 형광 느낌이 더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. 뭐 향은 뭐 치즈 향이 나진 않는 것 같고. 자, 이렇게 돼 있는 치토스 말레이시아 버전입니다. 자, 근데 치즈 색감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맛은 뭐 별로 그렇게 강렬하진 않고요. 그다음에 부드러움도 치토스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? 그 정도 느낌이네요. 그냥 저렴한 맛에 드셔보시는 정도?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아, 저 안 먹어봤구나. 정신 없다. 자, 이번에는 칠리 치킨 맛은 어떨 맛일까요? 생긴 거는 비슷하네요. 저거보다 조금 덜 진한 것 같은데 약간 요건 치토스랑 좀 조금 더 비슷한 것 같고 향은 뭐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요건 조금 더 바삭한 것 같네. 좀 씹히는 맛이 바삭하고요. 요건 좀 치토스 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네. 그냥 치토스 보통 맛이요. 근데 별로 좀 뭐 매콤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그 치토스의 씹는 식감하고 뭐 맛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. 자, 뭐 그렇게 해서 이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니까 가끔씩 수입과자도 드셔보시게 되면 혹하네. 그래도 있고 또 가끔 보시게 되면 PB 그 감자칩 그런 것도 다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거죠. 저렴하고 잘 나왔는데 이것도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그런 제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은 꼭 여러분의 꿈을 먹고 잡고 하시지 말아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